한겨울에도 쉬지 않는 해녀의 자맥질. 부산 기장군 앞바다는 매년 12월과 1월 가장 바쁜 때를 맞는데요. 투명한 시야를 자랑하는 부산 앞바다. 문어를 비롯한 각종 물고기에 어패류도 다양하게 사는 이곳에서 요즘 해녀들이 잡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무 주로 잡으시는 거예요? 눈이 비오는 거 다 잡지. 전복도 잡고 해삼도 잡고 앙장구도 잡고. 지금은 앙장구로 인수해가. 몸통 지름 최대 5cm 남짓에 높이는 2-3cm인 말똥성게. 생김새가 둥글고 말똥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딱 이맘때 겨울철에 황금빛 알이 꽉 들어차는 말똥성게는 수심 7m 전후의 수중암초나 큰 자갈바닥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활동하는 해녀는 모두 45명. 대부분 2-3m 이내의 얕은 수심에서 말똥성게를 찾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던 성게는 바로 긴 가시가 있는 보라성게. 이 보라성게의 제철은 여름인 반면 말똥성게는 바로 지금 겨울이 제철입니다. 때문에 수온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바닷속에서 작업을 한다는데요. 한번 물에 들어가면 보통 5시간가량 쉬지 않고 작업하는 해녀들. 날이 좋으면 매일 물질을 나가는데요. 한 사람당 하루 평균 80kg가량의 말똥성게를 채취한다는군요. 오늘 좀 괜찮아요? 어두운가? 안 힘드세요? 와, 힘들죠? 요새도 마시는데 언제까지 가시고 있어요? 뭐 하는 데까지 해야지. 제주 해녀에 비해 얕은 바다에서 작업해 숨을 참는 시간은 짧지만 말똥성게를 찾기 위해선 바닥에 있는 큰 돌을 일일이 뒤집어야 해서 체력 소모가 매우 큽니다. 때문에 더 자주 수면을 오르내리느라 힘이 배가 듭니다. 저렇게 돌 뒤집기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뭐 돌이 엄청 큰데. 커도 매일 뒤비가. 돌 속에 다 소모가 있어. 아, 그래서 돌 다 있으면 하나도 힘 안 들지. 네. 전 이거는 돌 속에. 네. 안 보이는 꼴짝에 숨어가 있어. 이곳에서 활동하는 해녀 중 가장 젊은 사람이 올해 66. 대부분 70이 넘는 고령의 작업자들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무색할 만큼 날렵한 몸놀림. 노련한 해녀의 물질로 어느새 망사리가 묵직해졌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나한테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계속? 정신 안 쉬고. 어린 시절 일을 배워 벌써 경력 50년이 된 해녀. 숨 돌릴 때를 제외하곤 잠시도 쉴 새 없이 바닥을 살피는데요. 이날 함께 작업에 나선 해녀는 모두 10여 명. 12월 초부터 시작한 말똥성게 채취 작업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 번 돌 가져가셨는데 5개 5개? 5개 5개 잡으신 거.
그런데 어렵게 찾은 성게가 깨진 모양. 무거운 돌을 뒤집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긴다는군요. 이거 왜 깨진 거야? 돌이 무거워 한 번에 못 날아가 다시 올라. 아, 이게 한 번에 넘게 되네요. 아깝다. 찬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 작은 성게 한 마리도 허투루 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떠오른 시간. 이제 슬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물속 시야가 좋아서 작업이 수월했던 상황. 모처럼 망사리가 말똥성게로 꽉 찼습니다. 그렇게 반나절 가까이 부산 해녀의 자맥질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물때가 바뀌고 이제 작업을 끝내야 할 시간. 물속에선 그렇게 날렵하던 작업자들. 무태 닿는 걸음은 천근만근인데요. 오늘 많이 잡으신 거예요? 뭔가? 많이 못 잡은 거예요? 네. 없어요, 별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제법 묵직해 보이는 망사리. 그래도 욕심에 차지 않는 모양입니다. 과연 오늘 수확은 얼마나 드는 걸까요? 몇 킬로 정도 나가세요? 이거 어. 모르겠네. 껌지처럼 하면 한 70킬로 나가려는가 모르겠다. 아이고, 거의 쌀 한 가만씩을 지고 걸어다니는 셈입니다. 바다 작업을 마치고도 여전히 분주한 해녀들. 바다 속에선 회색빛이던 성게는 물 밖에 나오니 짙은 색으로 변신했습니다. 우리 가자 오겠다. 이제 이 가시도 친 성게를 가지고 또 한 번 고된 씨름을 해야 한다는군요. 이게 깔나무 역보거든요. 알 깔나무. 까는 게? 야, 까가 씻어야지. 관리해야지. 똥 다 관리해야 되지. 일이 많으신데 이거. 수확한 성게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당일 밑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 집으로 향하는 걸음이 바쁩니다. 각자 잡은 성게는 섞이지 않도록 집으로 가져가 손질을 하는데요. 일단 껍질을 까기 위해 칼집부터 내줍니다. 알이 터지지 않도록 옆으로 비켜 칼집을 내면 고운 색깔의 말똥성게 알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 알이 식사한 거 아니에요? 이 알이요? 아무리 식가가 네. 또 갈리고 똥 갈리내고 이 까마귀 똥을 갈리내야지. 까맣고 씁쓸한 맛을 내는 성게 내장과 알을 분리하고 깨끗하게 손질을 해 판매하는 겁니다. 노련하게 성게의 칼집을 점이고 순식간에 성게알과 껍질을 분리하는데요. 수십 년간 겨울엔 말똥성게를, 여름엔 보라성게를 다루던 솜씨입니다. 이게 현재가 내가 몇 살 때죠? 한 50년. 50년. 껍질 분리 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내장 등 이물질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핀셋까지 사용해 정밀하게 작업합니다. 이래 또 헹군다. 한 번 더요? 응. 이 갖다가
정말 비싼 건데. 귀한 성게니만큼 꼼꼼하게 손질하는 작업자들. 2시간 넘게 손질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눈이라도 펑펑 쏟아질 것 같은 날씨인데요. 날씨도 안 좋은데 어디 가시려고 해? 바닷가 한번 가보러 가면 돼. 바닷가에? 야. 어, 예. 날이 좋으나 안 좋으나 한번 하러 밤새 잡으러 한번 가보러 간대. 파도가 높지 않은 날이면 웬만해선 작업을 거르지 않는다는 해녀들. 이날도 10여 명의 해녀가 바다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서로 고무모자를 씌워주는 사이 문제가 좀 생긴 모양입니다. 아이고야, 이거 절다 났다. 나 살아, 얼른 살아. 뭐 일어나, 너. 안 된다 했더니, 무신다. 어? 안 돼, 안 돼. 그럼 모자 하나 없는데, 모자가. 모자 찢어지면 안 돼요? 모자 씌우면 치고 오면 안 돼. 왜요? 안 돼, 안 돼. 산불이 들어간데 되면 안 되지. 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되지, 추워서. 옷도 이거 이래가지고 겉옷 안 떨어지라고 하는데 쪼면 되지도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은 되게 물이 차 추워서 뭐네. 이게 안전 때문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임시방편. 접착제로 얼른 고무모자를 수리합니다. 이제 바다 가시는 거예요? 예. 드디어 작업 시작. 거침없이 겨울바다로 향합니다. 이 마을 해녀들은 대부분 얕은 바다에서 돌을 뒤집으며 말똥성게를 채취하는데요. 처음 물질을 배운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깊은 물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네. 이런 데 깊은 물이 해나니까 가세상 자꾸 물이 올라떠요. 아, 그래서 깊은 물에 사실 거예요? 예, 예. 오리발 심고 하고 이렇게 올라 자꾸 떠요. 주로 제주에서 물질을 배운 해녀들은 깊게 잠수해 수초를 잡고 다니며 작업을 한다는군요. 호흡이 이제 중요하지. 10대가 호흡이 안 되면 쉽다고 하지도 않고 이어서 좀 많이 쉬어가 들어가야지.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 숨을 참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더욱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면 부산에서 물질을 배워 평생 돌을 뒤집으며 물질을 하는 작업자. 그저 익숙한 방법으로 묵묵히 바닷속에서의 시간을 견딥니다. 깊은 거는 돌 안 뒤져도 되던데. 구멍이 작은, 나는 그래 작은 좀 뭐야. 아, 이게 제주가 다 틀린다. 힘을 던지면 괜찮아. 결국 찌푸렸던 하늘이 비를 뿌립니다. 이럴 땐 수온이 더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결국 작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뭐 추운데 날 좋으면 내일 또 날 좋으면 내일 작업하면 됐긴 해. 네. 위험하기는 날씨 안 좋을 때는 일찍 나와야 됩니다. 한기를 부르는 겨울비. 이럴 때면 온몸은 더욱 천근만근 해녀들은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도 작업 시간에 비해 제법 많이 말똥성게를 잡았는데요. 그런데 서두르다 보니 다친 모양입니다. 없네, 없어. 찔리는 것 같아.
아이고 성기가시가 막 이래가 있는데 막 살 이래 해도 막 어쩌면 막 확 찔러보면 뭐 얼마나 걸린다. 아,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해도 네. 그거는 장담 못해. 고된 일상. 그래도 해녀들에겐 감사한 하루입니다. 날씨 안 좋아도 이렇게 나오시는 걸 바다에? 응. 바다에 날만 좋으면 한다 이거. 할매들이 이제 설거지하러 가면 설거지도 안 시켜준다. 70 넘어 먹는 할매들이 직장인데 짧고 해야지. 이제 또다시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바쁘게 집으로 향합니다. 말똥성게를 손질하기 위해선 일단 뜨거운 물에 살짝 담가 숨을 죽이는데요. 이렇게 해야 가시가 부드러워지고 껍질도 쉽게 까진다는군요. 이곳에서 작업한 성게는 대부분 해외로 팔려나갑니다. 일본으로 다 수출한대. 이걸요? 응. 싱싱한 상태에서 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여러 번 맑은 물에 세척하고 이물질까지 세심하게 골라내야 판매할 수 있는 황금빛 성게알이 완성됩니다. 작업을 마치자마자 길을 나서는데요. 수협 위판장에서 당일 수매하기 때문입니다. 해녀들 잡으면 여기서 이제 판매. 아, 여기서 판매를 네. 하는 거예요? 한 40kg, 50kg 하루예요? 네. 과연 오늘 작업한 말똥성게 알은 얼마나 될까? 물기부터 쫙 빼고 무게를 달아 값을 매깁니다. 3kg 300. 2kg 500. 네. 5kg 800. 5kg 800. 난 6kg 될 줄 알아. 거기는 많이 봤네. 많이 하신 거예요? 네. 많이 했지. 자, 여파신다. 예. 군들이, 군들이 이거 천천히. 어김없이 밝은 또 하루. 오늘 아침은 맑게 개었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물질을 시작한 해녀. 수십, 수백 번 바위를 뒤집으며 말똥성게를 찾는데요. 그녀는 지금 이 바다에서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물도 춥고 물도 탁한데 왜 굳이 이렇게 오늘 작업합니까? 먹고 살라고 해야지 어쩌고. 내가 가만 있다. 묵묵히 바다를 일구는 부산 해녀들. 추위를 견디고 숨을 참고 그들은 오늘도 바다에서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